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일도 없고 일찍 끝내갖고 퇴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다시 차를 돌려서 전동지게차 배터리를 교체하러 왔어요. 이거 오전에 5톤 지게차를 하차해 놓은 짐인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네요. 배터리가 방전됐다네요. 미리 폐배터리에 슬링바르다 걸어 놓으셨거든요. 지게차 발만 집어넣어갖고 건지면 되는데 한 발만 작업하게 되잖아요. 한 발은 지금 지게차 뒤로 잔뜩 벌려 있는데 요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지게발이 사람 눈높이상 올라가면은 그 지게발이 안 보이게 돼요. 일단 이 배터리를 꺼내거나 넣을 때는 항상 수평과 수직이 기본입니다. 이게 수평이 잘 맞아야지만 배터리가 다른 옆에 부속을 건드리지 않고 쏙 빠지게 돼 있고, 넣을 때든 그 반대죠. 수평 수직을 아주 유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때 바로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지. 발이 움직이니까. 이제 방금 저분이 하신 말씀 뭐냐면은, 현재 전동지게차가 삐뚤게 서 있고 제가 그걸 수직으로 각을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뒤쪽에 문짝이 있어갖고 제가 똑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걱정스러우신 거죠. 그러나 저는 그 자동발이 유도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빼서 나오려고 그러는 상황이고요. 그냥 빼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됐지요? 들어? 일단 저는 그 앞에 상황을 전혀 못 보는 상황이죠. 이럴 때 복구캠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복구캠은 안 갖고 왔고. 그리고 지금 왼쪽 발을 조심하라고 미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일단 꺼낸 거 폐배터리는 바로 상차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들고 운반할 때는 지게발을 되도록이면 가운데로 몰아주세요. 옆으로 넓게 벌려 있으면은 다른 장애물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이 되도록이면 발을 모아주세요. 일단 옆에 대기하고 있는 그 1톤 화물차에다가 얹어 놓겠습니다. 이런 전동지게차 배터리는 굉장히 무거워요. 이 전동지게차 같은 경우 이 배터리가 그 웨이트의 일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통 1톤이 막 넘어가거든요. 사람이 뭐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어차피 지게차나 뭐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3단지게차 같은 경우 이 전방 시야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놓고 뽑을 뺄때 진짜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건을 슬링바에 걸었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죠. 다만 들어갈 때 좌우를 잘 보면서 제가 못 보면은 그 작업자들이 지시를 해주니까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배터리를 앞에까지 꺼내 오겠습니다. 아까 폐배터리 제거할 때 약간 좀 불안하셨던 모양이에요. 요거 전동차 지게차를 여기 새 배터리에 걸어갖고선 한번 움직여 보겠답니다. 뭐 그럼 저야 좋죠. 근데 희한하게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저 전동지게차가 뭔가 접촉 불량이겠죠.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조심해서 수직으로 한번 각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정차할 때는 저런 전동지게차처럼 지게발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저거 무조건 내려놔야지, 땅바닥에다가. 저 사람들이 와서 부딪혀요. 배터리를 90도 돌려야 되죠. 돌려야지 뭐 놓고서 먹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게차 수직을 마친 다음에 이 배터리를 들고 또다시 지게차로 수직을 마치겠습니다. 덜컹대갖고 지게발의 흙을 털어내고요. 이제 수직을 맞춰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수평 수직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배터리 장착할 때는요. 왼쪽 뒤로 펜스 문짝이 있어갖고 잘 그게 나오지가 않네, 각도가요. 근데 지금 동영상 보면서 생각하니까 배터리 들기 전에 전동지게차 들어갔고선 수직을 맞추면 됐을 텐데 왜 이때는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좀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또그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지난 뭐 작업 영상이지만 저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럴 때는 이렇게 쓰면 더 편했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요. 제가 제 영상 보면서 저도 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그냥 이럴 때는 전동지게차를 떠서 각도를 맞추고 들어가면 되죠. 그럼 아주 편리하게 할수 있었는데. 조금 멍청했던 것 같아요. 지금 3단 지게차는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할수 있어요. 이 높이에 이 정도 딱 들러주게 되면은 이 지게발이 완전히 가려져 있잖아요. 이때는 그 보기 위해서 몸을 뭐 이리 트고 저리 틀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못볼 때는 저 작업자분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정말 안 보이죠? 거기다가 제가 있는 위치와 지게발 끝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거리감까지 생각해갖고 감으로 맞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전동지게차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작업자의 소통이 100% 중요합니다. 작업자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앞으로라면 앞으로, 수평 맞춰달라면 수평 맞춰주고, 좌우 이런 걸 전부 작업자와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혼자 독불장군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복명복창을 합니다. 군대에서 우리 복명복창 해봤잖아요. 상대방이 지시한 게 나한테 잘 전달됐는지를 다시 또 얘기하는 게 복명복창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좌, 그럼 좌측으로 이런 식으로 복명복창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서로 의견이 통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지금 배터리를 장착할 때는 전적으로 저분들에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수평이 안 맞아갖고 지금 다시 지금 슬링발을 조여야 되는데 약간 내린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오른발은 배터리를 들고 있고 왼발은 지금 지게차 밖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에 저 작업하시던 분이 이쪽으로 오다가 그 지게발에다가 머리를 부딪혀요. 이분 말고요.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왼쪽 발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 높이는 그렇게 위험한 높이가 아닌데 이걸 들게 되면은 사람 눈높이에서 약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게발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상태를 이렇게 이제 멈춰 있을 때 이때 작업이 끝나서 바로 내려서 나오면 되는데 이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요걸 꼭 부딪히게 됩니다. 이거 미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지금 그 장비 작업할 때는 근처에 오지 말라는 게 그런 이유도 포함이 되죠.
항상 지게팔 이렇게 들고 작업할 때는 지게팔 조심하세요 얘기했는데도 와서 이렇게 부딪혀요. 지금 부딪혔거든요. 저도 지게팔이 안 보이는 상태고 저분도 지게팔을 못 봐서 와서 부딪힌 거죠. 조금 미리 말씀드려도 항상 까먹고 또 일하다 보면 항상 잊어먹어요. 그럼 꼭 부딪혀요. 저도 자가정비하면서도 저도 많이 부딪혀봤어요. 그 장비 근처에서 일할 때는 안전모를 써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굉장히 아프거든요. 항상 이런 작업할 때 보면은 엄청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맨날 말을 했는데도 꼭 와서 부딪히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일할 때 안전모를 쓰든지 아예 작업자 외에는 근처도 오지 말아야 되지요. 장비 근처에는 오질 마세요, 아예. 근데 이렇게 지게팔을 높이 들었을 때도 위험하지만 바닥에다 내렸을 때도 또 바짝 내리지 않고 약간 뭐 아까 저것처럼 한 30cm 정도 들고 있다 이러면은 지나가다가 꼭그 정강이가 부딪힙니다. 저도 지게팔을 제가 네일아트 하지 않습니까? 스프레이 뿌리는 작업할 때그 지게팔을 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여지없이 갖다 조인트 한 다음에 맞는 거죠. 아주 눈물이 찔끔 납니다. 지게팔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이건 물건이 아니고 그냥 흉기라고 할수 있죠. 장비와 작업할 때는 안전모가 그래서 필수라고 할수 있어요. 정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게팔을 들고 작업할 때는 정말 머리통 다 깨집니다. 저렇게 와서 부딪히는 거는 제 의지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와서 부딪히는데 어떡합니까? 항상 조심하고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입금